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총 4권인데요. 실은 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책들을 좀 이야기 나눠야 되거든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저는 본업인 영업도 열심히 하고 다른 강의들도 열심히 들여 다녔는데 강의장에서 저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어디서 봤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저 이제 책 먹는 여자시죠?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했고 최근에 이 시크릿 책을 보신 분이 제가 이 책도 추천해드렸더니 이 책도 올려주세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론다 번의 세트 3권이죠. 네, 이 책들의 우리가 시크릿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시크릿 말고도 파워와 매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매직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려고 하지만 왜 감사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라고 하는데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 감사일기를 지금 92일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읽었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운영하는 간호사 독서 모임에서 한 선생님 추천해 주셔서 읽었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요. 뭐 한 구절만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지하철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마법의 가루를 뿌립니다. 눈은 감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마법의 가루를 마을버스 타신 분들한테 이렇게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감사가 삶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고 있는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그러면서 론다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파워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이 두 책의 서문에서도 론다본이 시크릿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시크릿을 통해서 자기가 삶에 적용한 것들을 이 책에 썼기 때문에 이 책들이 더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파워도 강력했습니다. 파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삶에 장착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떤 구절 하나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책을 쓸 때 론다본도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쓰지 않았대요. 즉 기분이 좋을 때까지 자신 행복한 것들을 계속 적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책 먹는 여자 읽었던 책들이 거의 이런 책이에요. 약간 영성은 아니지만 이제 우주 그 다음에 지금 힉스 관련된 책도 몇 개 있어요. 잠시만요. 이 원래 론다번이란 PD가 힉스를 또 인터뷰하면서 시크릿이란 다큐 영화를 찍으면 좀 더 유명해졌죠. 그 원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에스테익스 제리 힉스가 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유상종, 끌어당김, 어트랙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말 저는 이 어트랙션이 있다고 믿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쓰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이거 매일매일 깨닫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고 살려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셨을 분도 있고 이제 읽을 예정일 텐데 책을 읽다 보면 론다본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 책을 읽었는데 나 이렇게 내가 쓰게 된 계기가 있어. 나 이렇게 삶에 반한 계기가 있어.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짠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제목은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래 사계성이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구리구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말고도요 원래는 부자가 되려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라. 나폴레온 힐 책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중요한 건 삶에서 생각입니다. 생각.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바로 생각입니다. 성공하는 특정 방식은 바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론다본에게 영감을 줬던 책이라고 합니다.
좀 양장본이고 좀 두꺼워 보이죠. 근데요, 반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생각은 항상 다 모든 책에서 생각 중요해. 생각을 잘하면 생각대로 현실이 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생각에서 일어난 거니까 너 생각만 잘하면 돼. 그게 현실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좀더 관심 있게 봤던 분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입이 잘안 돌아가네요. 자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154쪽에 있는 말이고요. 경쟁에서 창조로 옮겨가라. 경쟁에서 우리 항상 그 고만고만한 데 서로 경쟁하고 절대평가, 내가 A 맞으면 누군가는 D 맞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도. 근데 경쟁이 아닌 창조를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각자 정상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제발 경쟁하지 말고 창조해라. 어떻게? 생각을 제대로 하면 되고 그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짧은데요. 그래도 곰곰이 씹어볼만한 책이에요. 사람은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발달하려면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 저 어렸을 때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도 안 해봤었고, 돈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없이 사는 것보다 있으면 좋은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삶은 풍족합니다. 원래 우리한테 우주는 그 제한 없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풍족함을 줬는데, 우리가 삶이라는 이 넓혀진 카탈로그에서 잘못 잡고 뽑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뽑는 방법은 생각을 제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가 흘러넘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 창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긴 조금 원론서적인 내용이고, 이세 책을 통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즐겁고 가볍게 할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시크릿을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이책 말고요. 한번 매직과 파워를 통해서 하루하루 삶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좀더 이걸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좀 알고 싶어? 하라고 하시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좀더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어렵지만은 힉스 책 요거 말고도 제가 지금 머니룰 먼저 읽고 있거든요. 머니룰 읽고 있는데 이두 책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볼텍스와 뉴 비긴 책도 있고,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제가 항상 그 입고 대기를 기다렸다가 계속 검색해서 하나씩 사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도 읽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뻔한 이야기죠? 근데 뻔한 이야기가 진실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안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제가 추천하는 책은 매직입니다. 삶의 매직, 여러분께 기적을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 최혜서연이었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